나라서 공격을 모르겠어. 그걸 그냥 익숙해져야 돼.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. 어쩔 수 없어. 할 때도 이제 이 앞으로 가면서 얘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이쪽 앞에도 봐야지 계속. 자 이제 난 바로 할 거야. 들어왔어. 옆엔 둘 다 초가 있지? 하면서 오늘쯤이냐면은 이 찔 엉덩이 있지? 여기 엉덩이. 이 어. 엉덩이가 뭐야? 기둥이 있다고? 내가 기둥에서 바로 뺀다고 생각하면은 옆에 차가 있다는 느낌이잖아. 이러니까 더 와서 한다는 거지? 이 기둥 내가 자꾸 생각하는데 차랑 그 머리에 따라서 계속 가니까. 아. 먼저 여기서는 여기다 맞춰서 들어간다고. 아예 확 틀어. 오른쪽으로 확 틀어. 왜냐면은 주차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해서 까고 움직일 필요보다 그냥 한 번에 이쪽으로 틀면은 좀 나중에 수월하잖아. 오른쪽으로 다 감았어 언니? 반 다 감고 오른쪽으로 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감고 후진 넣고 뒤로 간다 했거든. 어? 내가 아 이쪽으로 틀어? 응? 너 후진하면서 옆 틀면서 간다. 왼쪽. 여기서 너가 살아볼래? 매일 특훈해야 될 것 같은데? 어쩔 수 없어. 아, 저기 너무 바짝 붙어 있는 느낌적인 느낌인데. 그래도 할 수 있어. 네가 핸들을 이제 나갈 건데 이쪽으로 돌리지 않으나 붙지는 않겠지 않니? 여기서 아예 바로 꺾어도 돼? 아니야, 하면 내려, 하면 내려. 처음부터 꺾는 게 아니고, 네가 기둥을 꺾을 때 어느 정도에서 꺾는지 좀 생각해봐. 이쪽 꺾는 것 같은데? 그럼 거의 너의 경계선이랑 이거 지나가면 꺾는 거잖아. 그걸 생각해. 여기도 차가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. 너무 많이 당겨. 다시 후진을 피고서 이 정도? 이 정도에서 들고 붙이고 나름 한 방에 들어갔어.
다른 자전거 갖고 와. 기록부터만 넣으면 되겠다. 이제. 제가 올해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운전면허 따기 그리고 시골 드라이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. 그때 언니 차로 시골 드라이브 가서 하나님 용돈 드리고 오는 게 제가 딱딱해 보시던 거 중에 하나예요. 이제 직장이 됐으니까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할머님께 용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. 좀 생각하면서 일찍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뭔가 할머니를 안 본 전 추석 때도 포함한 것 같고 그 손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